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끌어내지 못하면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이 폐가망신당하고 우리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전태일 열사의 그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전태일 실록 12권을 집필한 사람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70년대에 시대의 문을 열고 우리 대한민국 노동의 혁명을 가져온 그런 인물인데, 그분이 마지막에 몸을 불사르면서 나는 재봉틀이 아니다, 내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 이유를 시기하라, 이런 구호를 외치고 이제 산화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음성이 저는 생생히 들리고, 그분이 명동 성모병원에서 마지막 화상 치료를 받을 때 그 진단서, 진료 기록서를 제가 수십 년 만에 그 명동 성모병원을 방문해서, 지금은 여의도 성모병원입니다. 마이크로 필름으로 되어 있는 그 진료 기록부를 제가 다시 재생해가지고 전태희 실록에 수록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김상영 국장님, 결코 이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을 저는 굳게 믿고, 저는 언젠가는 이 김상영 국장의 전기나 회고록, 또 이분의 일대기를 제가 반드시 쓸 것을 이분의 영전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300명의 대통령실 용산 직원들, 그리고 정부의 부처에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국힘당의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 이 자들은 양심과 정직이 살아있다면 우리 김상영 국장처럼 고백을 하고 양심 선언을 하고 내부 고발자가 되어서 이 정권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폭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에 계신 300명의 대통령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의 부처에서 일하는 고위직 여러분, 국힘당에서 일하는 여러분, 그리고 공권력 여러분, 경찰, 군인, 공권력 여러분, 여러분의 내부 고발이야말로 이 김상년 국장의 숭고한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의 소리도 좋고, 최재형 목사 TV도 좋고, MBC도 좋고, 여러 탐사 매체에 고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두 건의 내부 고발과 제보가 이 정권을 올 가을 안에 끝장낼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누이 검찰 진술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검찰, 특히 디올백을 수사하는 김승호 부장,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 두 분들은 다른 거에 전념하지 마시고 물타기 하지 말고 경호처를 압수수색하시오. 경호처를 압수수색하면 커머너 컨텐츠 시절에 있었던 모든 방문자들의 방문 기록을 압수해서, 그리고 커머너 컨텐츠에 근무하고 있던 4명의 행정관, 유경옥 행정관, 조영경 행정관, 정지원 행정관,
그리고 장 아무개 남성 행정관 이 네 사람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면 김건희 씨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선물과 뇌물을 받고 어떤 청탁을 받았는지 다 나오니까 거기에 집중해달라고 나는 여러 번 진술을 했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김승호 부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압수수색이 없이는 김건희 씨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커머나 컨텐츠 시절에 아크로비스타 그 현관에 설치되어 있던 검색대에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 도착하면 택배, 퀵서비스, 우편물, 소포, 저같이 방문해서 갖다 준 선물, 공여자들 이런 명부가 거기 창부에 수필로 적는 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압수하시오! 라고 제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건만 아직도 그 장부를 확보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하고 경호처는 지금 이 권력과 야합을 하고 검찰도 경호처와 야합을 하는 카르텔에 있기 때문에 자기 살을 도려낼 수가 없겠죠. 지금 분명히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히 김승호 부장판사 김승호 부장검사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문고리 4인방 4명에 대한 핸드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경호처를 압수수색해서 모든 내방자들의 방문 기록과 목적 접견 기록물을 압수하기를 바랍니다.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고위직을 임명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18,000개의 고위직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미국의 대통령은 3만 개의 고위직을 임명할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18,000명 장차관급 몇백 명 그 다음에 연봉 1억을 받는 이상의 그런 국영기업체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18,000명의 고위직을 임명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김건희 윤석열의 눈에는 다 뒷거래입니다. 뒷거래. 그래서 고위직을 임명하고 어떤 청탁이 오고 갔는지 어떤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도 2년 반 동안 그 김건희 씨와 윤석열의 행정을 낱낱이 국민 앞에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서울중앙지검과 부장검사는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는 수사심의위원회도 의미가 없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들 형식적으로 끝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제대로 뭘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올바로 해야 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 김건희는 도끼를 품고 국민들을 향해 달려가는 하이에나 떼같이 자기들의 사리사욕과 이권을 위해서 이 나라를 이끌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국민들 눈꽃만큼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이 정권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끌어내지 못하면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이 배가 망신당하고 우리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촛불집회를 매주 참여합니다. 다시 한번 촛불집회 관계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제 이 한강민영에서 개최하는 우리 서울의 소리와 여러 우리 뉴미디어들이 함께 주도하는 이 한강리 관저 앞에 이 집회는 가장 윤석열 김건희 집권세력이 두려워하는 집회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는 행진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함을 지르고 함성을 지를 때 저 관저 안에 있는 저 부역자들과 김건희 윤석열은 공포에 떨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 앞 광화문 앞에 우리 김민웅 목사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촛불집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조중동 같은 저 주류 언론들이 언론의 사명을 내던지고 권력과 야합을 하고 권력을 측면지원하고 자기들이 이제 기득권이 되어서 이 권력을 검증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청 앞 촛불집회는 언론사를 겹겹이 둘러싸서 언론사를 압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는데 저자들은 지금 언론과 야합하고 자기들 회사의 기득권 때문에 쓴소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기가 막혀요. 청문회 나와서 뉴탐사가 취재했던 거를 김승호 법제처 간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동영상을 틀어줬어요. 저 관저 정문이 열리면서 뇌물을 실은 트럭이 1,000만 원짜리 뇌물을 실은 트럭이 낮 11시 27분에 딱 관저문이 열리고 그 뇌물 트럭이 들어가는 거를 청문회 때 보여줬는데도 어느 언론 하나 그것을 받아쓴 언론이 없고 어떤 언론 하나 그것을 문제를 삼는 언론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그토록 우리 강정호 이사와 함께 제가 대통령 청사 앞에 오망신을 매설한 것을 그렇게 심층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건만 아직도 어느 주류 언론 그것을 받아쓰기를 하거나 문제를 삼은 언론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언론의 사명이란 말입니까? 이런 언론은 우리가 응징해야 합니다. 반드시 응징하고 저런 거짓 언론, 가짜 언론, 수구 내국 언론들은 우리가 반드시 문을 닫고 파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촛불 세력들이 1년 365일 조를 짜서 조선일보를 3겹 4겹 12시간 24시간 둘러싸고 중앙일보를 둘러싸고 동아일보를 둘러싸서 이제 압박을 해야만이 저들이 정신을 조금이라도 차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김상년 국장님의 영전 앞에 이분이 왜 돌아가셨으며 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가, 이 티오백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사건인데 이것을 최재형 목사가 감사의 표시로 전해줬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저 검사들이 판결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감사의 표시로 전해줘서 혐의가 없다 그러면 저는 스토커고 또 주거침입자인 제가 감사의 표시로 줬으면 그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저는 20건이나 되는 고소고발을 당했는데 저는 지금도
고소고발에 불려다니고 그 법적인 시달림에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김건희는 아무 혐의가 없다고 그러고 감사의 표시로 준 사람은 이제 경찰서 검찰을 들락거리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정신은 저항 하나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시민은 저항하는 겁니다. 저항할 때 여러분은 주권주민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저항하라! 감사합니다.